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또 잠시 오래간만에 캄보디아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는데 이 유튜브 채널에는 괜찮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텐도에 이어서 그 텐도가 소속된 GSC 블락에 있는 또 다른 래퍼의 오디오 리액션을 갖고 왔습니다. 러치라는 래퍼고 곡 제목이 콜드 프레임입니다. 프로듀싱과 피처링은 지난번에 텐도의 스테일로우를 작업했던 비토가 함께 했고요. 가사 해석이 원활하지는 못했지만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상당히 어두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네, 약간 어두운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내가 꿈을 이뤄 나가야 하는지를 약간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자세하게 디테일한 해석은 좀 어려웠지만 어디나 특히 힙합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도 각 나라별로 어려움들이 있죠. 자신이 처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가사들은 또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좋죠. 가사에 투영시키기에 많은 래퍼들도 미국 래퍼들도 자신이 게터에서 뭐 예를 들면 갱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해서 뭐 참회를 하기도 하고 나는 그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또 진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사를 쓰기도 하고 그런 추세이다 보니까 날카로운 좀 가사들?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저는 좀 재밌어요. 콜드 프레임이라고 하길래 약간 좀 재치 있는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로치라는 래퍼에 대해서도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이 텐도가 있었던 이 GSC 블락이라는 이 크루에 대해서 좀 흥미가 좀 생겼기 때문에 오디오 리액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치, 콜드 프레임, featuring and producing 비토. 오디오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m out there, boy. 이 비토라는 프로듀서가 잘 만드는 것 같아. 이런 로파이한 그 룹 있잖아요. 트랩 메탈에서 많이 쓰는 룹인데. 에이. 오, 랩 좋다. 텐도가 되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유연하고 칠리나는 느낌이면 로치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칼날과 같아. 킬링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네. 이 비트는 좀 약간 로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비토의 톤도 굉장히 잘 어울린다. 야, 이 친구들 랩 끝내주는데?
chia sẻ nơi kia xin tâm lý cho mọi người lên lan sau đây mà đam phi đã có hai số mới có ai mình tin tới cho cho mình nói công thương một người như flip flop men thêm một sông tia phơi mưa một ai cho bao bị chấp theo bỏ thơ오, 괜찮네, 이 친구들. 오, 로치의 Core Frame, 피처링과 프로듀싱 비토. 오디오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괜찮은 곡 하나 나왔네요. 아, 확실히 제가 이 GSC블락 이 채널에 나오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괜찮은 음악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제 기준입니다. 좀 이 친구들이 하는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힙합이라는 것 자체는 진실한 얘기도 해야 되지만 그 랩 스타일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래퍼들의 그런 어떤 세련된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트랙 괜찮네. 확실히 프로듀서를 겸하고 있는 비토가 자기가 만든 비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랩을 해야 자신이 멋지게 보일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러치라는 래퍼는 랩 스타일이 굉장히 좀 하드한 느낌도 있지만 뭔가 물건으로 비유하면 아주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텐더의 느낌과는 또 상반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듣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단에 괜찮은 아티스트들이 많네요. 진짜 많은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의 음악들을 이 집단이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령 저한테 뭐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고 추천해주시는 이제 크메로 힙합의 곡들을 들어보면 이게 저는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로컬 바이브가 있고 이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데 그게 되게 잘 조화가 되면은 되게 좋은데 아직까지 저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로컬 바이브가 좀 많이 강해 이 곡에다가 근데 좀 인터내셔널 바이브는 그렇게 조금 그걸 많지는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이게 곡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좀 고개를 이렇게 좀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GSC블락 같은 경우는 음악들이 로컬 바이브가 조금 이쪽의 음악 스타일을 조금 적고 확실히 미국 힙합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려는 듯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 힙합에서도 음악들이 만들어지는 추세들이 다 이제 좀 옛날에야 막 발라드와 힙합을 섞어서 막 힙합 정키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한국도 힙합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리지널리티에 가깝고 좀 센 음악들을 많이 만들거든요. 약간 그런 한국 힙합에서의 어떤 요즘의 흐름? 프로듀싱 이런 음악을 만드는 어떤 분위기나 흐름과 이런 콜드 프레임과 같은 음악들이 조금 방향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